해병대 사령관이 연평도 사건 때 연평도 부대장이라고. 아 진짜요? 아니 이번에 기사 보니까 해병대 그 사령관님께서 그 북한이 한박도 초토화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딱했대요. 발딱. 북한에서 이 연평도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연평도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사기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 전 주민이 몰랐습니다.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생방송으로 빨리빨리 알려 안 주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연평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북한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당사꾼들이 쌀이랑 라면, 이제 중국 라면 라면이랑 이런 걸 엄청 많이 이제 사들여 놨댔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그 12월 초인가 그때 이제 노동신문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청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직맹 노동당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연 자료로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냐면 북한에서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미 군사 훈련을 하던 도중에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남쪽에서 먼저 도발을 해가지고 북쪽에서 맞대응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북한 쪽에서 뭐 해안포인가 무슨 포로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발사를 했대요. 한 100발 정도를 넘게 날렸더니 이제 그 남조선과 미군이 백기 들고서 뭐 무릎 꿇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북한 있을 때 그 내용이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 사촌 오빠가 연평도 사건이 있었던 그 부대 이제 사군단에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평도 사건이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발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조선에서는 꼼짝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가 거의 엄청나게 전멸되다시피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포사격을 했던 그 포병 중대인가 포병 그 소대인가 아예 거의 뭐 다 전멸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은 사상자들이 이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오버됐냐면 그때 포사격을 지휘했던 지휘가 아니 김정일이한테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 자기네 포사격을 해가지고 남조선 그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 그 정확도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대요. 그때 이제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피 흘렸다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거기에 방어 대책을 잘해가지고 이제 남조선을 꼼짝 달싹 못하게 그 무력시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가 엄청 많이 흘러 들어왔댔거든요. 우리 양강도 지방 쪽으로 이제 막 쌀 장사 이런 장사 많이 왔댔는데 많이 이제 피해봤던 이야기를 막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 연평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소문으로 다 접하게 된 거지.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군사 무력이 좀 대단하고 이런 거를 조금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그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무력 도발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뭐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냥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남쪽에서 엄청나게 그 군사 무력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엄청난 사상자를 내게 했다는 게 그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북한은 절대적으로 그런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북한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그막 손해보고 피 흘린 내용은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연평도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북한 군인들이 사건이 있어서 엄청나게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아마 이거를 느꼈나 봐요. 그 이후로부터는 탈영병들이 그쪽에서 많이 생겼다라고. 북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남쪽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싸운다. 그만큼 북한이 그 군사력이 많이 딸린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김정일이가 이제 그 연평도 사건 때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의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만드는 것 같아요. 북한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은 예비군이 800만 명이거든요. 그총쓸 줄, 밥쓸뜰줄 아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평도 사건 같은 게한 번씩 터지면은 북한의 모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개고생하거든요. 심지어 그 연평도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북한에서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 엄청나게 그 군인들을 많이 뽑아갔어요. 나 군대 안 간다고 이러면 인민군대 기피자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평생 발전이 없이 그냥 못 살게끔 아주 그냥 왕따를 시켰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 연평도 사건 같은 이런 도발 책동들이 계속 있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책임에다가 절대를 안 집니다. 누구의 책임에다 지나면 항상 대한민국 쪽에다 책임을 떠넘겨요. 늘 미제 승양위를 등에 업고 자기들한테 도발한다는 식으로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과 북한 전체 학생들한테 그렇게 사상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처음에는 아, 정말 그랬나? 그런가? 그렇구나. 그 이후로부터는 믿게 되는 거지. 근데 북한은 누구라도 표적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되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정일이가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응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남조선이 무력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 저희 사촌 오빠가 여기 강원도 평강군에서 이제 포병 중대 부소대장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포병 훈련 하잖아요. 그때 뭐 무슨 어디에 몇 무슨 뭐 포신 어떻게 이거 이제 알려줄 때다 이렇게 그 전자계산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오빠가 하는 이야기가 남조선은 전자계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해가지고 벌써 목표 어디에 이런 걸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자기들이 그 폭격을 다 맞아 죽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 해군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그 함박도 북한의 그 북한 함박도를 한 번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그 안보관을 확실히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더없이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를 그 우리나라 해군 사령관님이 하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발끈했다는 이런 그 이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핵과 미사일 다 만들면서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준비가 됐다는 그말 한마디에 김정은이가 발끈하는 걸 보니까 무서운가 봐요. 가긴 뭐 핵과 미사일을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은 아무 데나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독도에도 독도소 해병부대 창설한다네. 당연히 해야지, 오빠.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 그리고 독도에 태극기가 있지, 독도에 일본기가 있지 않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히 독도에 태극기 있으면 우리나라 땅인 거지. 나는 독도를 제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애들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마이크로 그냥 뒤통수 한 대씩 갈기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그만 쓰라 그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어떤 영상 갈 거일까? 기대되죠?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안녕!